오늘 할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시인 것 같아요? 왜 저도 시했습니까? 자, 그래서 하기 전에 어떤 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계속 문장 할때 계속 연습했던 비 어떤 해서 뭐 만들어 쓴다, 어떻다 만들어 씁니다. 어떤 시 앞에 am is 아를 넣어서 하다시처럼 어떻다, he is happy, is he happy, he is not happy 이런 식으로 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 만들어 쓰느냐 하면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빅백이 뭐야? 빅백. 빅백. 그렇죠. 이걸 보고 어떤 뒤에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름씨라 했습니다. 어떤 시 뒤에 이름씨,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떤 것만 들어 쓰기도 합니다. 비동사는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 Strong. 좋아. Strong. Okay. 그래서 그 힘세고 용감하다가 보이네요. 그렇죠. He is strong and brave. 그럼 여기에 있는 strong이란 어떤 시는 어떤 것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어떻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trong의 반대말은? 눈치챘군요. strong의 반대말 weak죠. 에이, 눈치 빠른데? 계속해서. Big. Big.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고 있죠? 어떻다를 만들, 이번에 Big은 어떻다를 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그렇죠. Big의 반대말은 Small. 그렇죠. Big. Big, Small. 다음 계속해서. 어이구야. small 바로 나왔네요.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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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이 또 보입니다. 작은 발 보이네요. 작은 발. small feet. 맞습니까? 만약에 my feet are small.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my feet are small. 그렇죠. 여기다가 are not small 하면.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뚱뚱한 fat. 그렇죠. fat. Fact. fat의 반대말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린 나이가 어린 말고 적은이란 뜻도 있고 나이가 어린 뭐 어린 소년 이렇게 할때 쓰는 거 그렇지 little Little. 오케이 그래서 저 어린 소년이 보이네 저 어린 소년 that little bo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 키큰 tall, 그렇죠. Tall. Tall. Okay,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읽어볼까요? 그렇죠. My father is tall.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에 tall이 어떤 시인데, 어떻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 아니면 어떤 것 되고 있어? 그렇죠. tall의 반대말. 그렇지, short. 오케이. 그래서 small. 그거는 크기가 작은이고요. 키가 작은. 준비 다 했어, 세빈이? 다 했어. 바로 하면 돼. 키 작은, 키 작은. 여기 키 작은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 short잖아, short. Short. 오케이. 그래서, 내 남동생은 키 작다라는 말이 보이네. 내 남동생은 키가 작아요.
그렇죠. 어떻다 하고 있어. 어떤 것 되고 있어. 그렇죠. 기작다. 계속해서 dirty. 그렇죠. Dirty. 오케이. 그래서 더러운 셔츠가 보이네. 더러운 셔츠. dirty shirt. 오케이. dirty의 반대말. clean. 그렇지. Dirty. 계속해서 어두운. 그렇지. dark. 자, 여기에 예문에 was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설명할게. was는 is의 과거형이야. 과거 형태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is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다나 있다라는 뜻인데 is가 was로 모습이 바뀌면 형태가 바뀌면 모습이 바뀌면 무슨 뜻이 된다? 이었다 또는 있었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땠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디 어디에 있었었다 과거에 대한 얘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 The house was dark. 뭔 소리겠어요? 아니지, 어두웠었다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was가? Dark. 어땠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렇죠, weak. Weak. 반대말은? 그렇죠, strong. 계속해서, 가벼운. 그렇죠, light. Light. light 반대말은? heavy. 채빈아, 목소리 안 들린다. 계속해서, new. New. new의 반대말은? old. 늦으셨네. old. 오케이, 계속해서, young. Young. young의 반대말은, 그렇죠. 그것도 old죠. 눈치 빠른데. 오케이, 그 다음, old. 그렇죠. 호랑이 제 바람 나온다, 소리. Old. Okay, 너몇 살이니? 묻는 표현 보이네요. How old are you? 오케이, 계속해서, happy. Happy. 반대말은 그렇지 sad.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in. 그렇죠. Thin. thin. 그래서 thin 반대말 어이구. 자, 계속해서 sad, happy. Sad. 오케이. 그다음에 clean. Clean. 반대말은 뭐라고? 그렇죠, dirty, clean, dirty. 오케이, 그다음 heavy 반대말? 그렇죠, light. Heavy. 오케이, 자, 이 갑옷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가 보여. 이 갑옷은 너무 무겁습니다. That's all. This armor is too heavy. 오케이, 오,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파트. 오케이, 그래서 sick. Sick. fall. Four. 반대말 Hungry. hungry. 오, 그다음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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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weet. sweet. 아이고 눌렀다. Sweet. 오케이, 그래서 Shy. shy. 그렇지. Shy.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오케이. Thirsty. Thirsty, 그렇지. Thirsty.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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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y는 졸린 거지. 잠자는 아니야. 잠자는 거하고 졸린 건 다르지. Sleepy. Sleepy. 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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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ly 반대말. Handsome도 있고, B로 시작하는. 잘 모르겠어요? Handsome 반대말 될수 있고요. 계속해서. Cute. Cute. Brave. 그렇지, 오. Brave. Tired. Tired. Salty. 그렇지. Salty. 그렇죠. Sour. Okay, 그러면 sour and sweet 한번 볼까? Sour and sweet. Sour and sweet. 새콤 달콤이죠. Sour and sweet. 새콤 달콤. 오케이, 이 레몬은 새콤합니다가 보이네요. This lemon is sour. 그렇죠. This lemon is sour. 오케이. 자, 채빈아, 목표는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걸 익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가 좀 이따가 여기에 네가 읽는 연습하고 그 중에 그 속에 있는 몇 개의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지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 Hungry. Hungry. 반대말은? Fall. 그렇지. 그래서. Coward. 그렇지. Coward. 암소는 비겁한가 봐. 카우가 들어있네, 여기. 암소, 카우, coward. 암소 비겁하지 않은데. 오케이, 계속해서. handsome. Handsome. 반대말, Ugly. 반대말, ugly. 그렇지. 그 다음.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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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문 전체적으로 읽어볼까? 저, 아무도 잠자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Nobody is sleeping. Nobody is sleeping.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요. Everyone 그렇죠. 그러면 awake의 반대말이 뭐예요? Sleeping. 그렇죠. sleeping. 잠자고 있는 sleeping. 깨어 있는 awake. 됐습니까? 오케이. everyone 반대말은 no one. nobody. 그렇지.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beautiful. Beautiful. 반대말은 ugly죠 뭐. ugly beautiful.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못생긴 거 반대말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남자 보고 핸섬이라고 우리 여자들 보고 뷰티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남자가 못생겨도 어글리, 여자가 못생겨도 어글리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뷰티풀 반대말은 어글리죠. 오케이. 오, 잘했어요. 와우. 퍼펙트.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 21번도 틀린 게, 와우, 퍼펙트. 다행히 7건 쓰기 숙제가 없네요. 잘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얘기했죠? 금요일에 할 거는 좀 양이 많아요. 미리미리 조금씩 동영상 보고 공부한 다음에 클래스 카드 공부하는 겁니다. 미리 해둬야 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예.
sleeping.